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맞이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이에 이제 끝을 보는 그런 때에 바로 이제 엘리 제사장 사무엘 시대로 이제 이어집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어두운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실로에 있는 실로의 엘리 제사장이 성막을 관리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때 엘리는 나이가 많이 먹고 둔해졌고 그의 두 흠리와 비느하스는 매우 악행을 자행하는 그런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때 이제 한나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사무엘입니다. 그가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 2장에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이 아이를 바쳐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보통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하게 될 때 자녀들 뭐 복 주세요 뭐 이런 쪽으로 기도를 합니다만은 한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젖을 떼고 난 이후에는 바로 곧바로 이제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아이를 갖다 바쳤죠. 엘리 제사장은 그 아이를 이제 축복하고 거기에 두면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제사장 교육을 시킨 것이죠. 당시에 그 가정이 엘리의 가정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 교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는 굉장히 무질서였고 하나님께 악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시려고 나타났는데 아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 이후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제물로 가져온 것 좋은 것은 자기들이 성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하고 여인들을 거간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극악한 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사무엘이 이제 알아채고 스승에게 엘리에게 스승 엘리에게 말하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사무엘의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가정에 가정과 그 자녀들이 가정의 그 자녀 흠리와 비느하스를 바로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에 흠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법궤를 가지고 싸웠지만은 거기서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엘리 제사장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일어서다가 넘어져 죽게 되고 또 아이는 낳아서 죽게 된 그 부인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죽게 되는데 그것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가정에 이렇게 불운이 닥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무엘에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희귀한 시대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의 스승에게 말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담대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담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어디서 듣느냐?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죠. 우리에게 계시된 이 말씀은 언제든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을 바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산신령이 무슨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사람의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사실대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설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사명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